본문노조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15년의 역사, 그 역사 마디마디마다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촛불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즐거운 혁명의 성진,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동굴 앞에 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 국회의 청사 해야 된다는 그 말까지 진영이라는 그런 목소리를 다시 가득 담고 이제 광장이 아니라 광장에서 직장에 이웃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우리 촛불을 완성시키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동료분께 희생을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공무원노조 15년 역사 또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3대 동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간들 떠나지만 하늘에서도 우리의 수정을 보고 있음을 선배였습니다. 이번 국정 전쟁을 수리하는 그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어떻던 그 현장의 방식들 오늘 이렇게 박근혜 혁명 날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신 우리 전국의 동지 여러분 힘있게 성격과 함성으로 우리 한번 축하합시다. 아,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 순간인가. 지난 2002년 3월 23일 고려대 4.19 기념관에서 우리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창립대연대회 바로 참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다.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었음을 이렇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지도부에게는 곧바로 수배가 내리고 또 우리 사병천 초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도부는 인천의 삼국섬장에서 공무원노조 인정과 공무원노조 단합을 중단할 것을 외치면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시작이었습니다. 다들 초창기의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지구의 조합원이자 지구 부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일을 하러 나갈 때도 자랑